10월 18일 오늘의 역사. 1424년 조선 세종 6년 12세 이하의 처녀의 혼인을 금지하다. 1685년 프랑스 낭트 칙령의 폐지로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다. 1867년 미국의 알래스카를 러시아에게서 구입하다. 1902년 최초의 기념 우표 어극 40년 우표가 발행되다. 1905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유진산이 출생하다.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이 채택되다. 1912년 1차 대전의 서막이 된 제1차 발칸전쟁이 발발하다. 1931년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사망하다. 1941년 세기의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가 체포되다. 1958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인 테니스 포트가 공개되다. 1970년 장훈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고 타율을 기록하다. 1970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의선이 출생하다. 1977년 한국의 야구선수 장성호가 출생하다. 1980년 대한민국의 희극배우 황현희가 출생하다. 1982년 한국의 트로트 가수 박현빈이 출생하다. 1985년 서울 지하철 3, 4호선의 핵심 구간이 동시에 개통되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다. 1989년 헝가리 41년 만에 헌법 개정안을 통과, 국호를 헝가리 인민공화국에서 헝가리 공화국으로 개명하다. 1993년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인 서울대 성희롱 사건이 민사소송이 제기되다. 1996년 UN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발족되다. 2002년 약대가 6년제로 전환,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다. 2005년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다. 2005년 배우 심은아, 정치인 지상욱과 결혼을 하다. 2007년 일본의 록밴드 엑스제팬이 10년 만에 재결성을 발표하다. 2011년 한국의 산악인 박영석 대장이 안나푸르나 등반 중 연락두절 실종되다. 2016년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14년 역사를 마감하고 사라지다. 2019년 뮤직뱅크가 1000회를 맞이하다.